어떠야? 아 이마가 기다 앉아. 아유 먹보. 강원도 태백의 대표적인 먹보. 일로 와 일로 와. 여기다 여기다. 기다려 기다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먹고 싶어? 응? 아이고 자. 아유 먹고 살. 너도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야. 응? 굶어 죽지는 않겠어요 또또씨. 또또 천천히 먹어. 자 기다려 앉아. 기다려. 감사합니다. 아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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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응? 오 가만히 안 기다려. 인내심이 없어서 어떡해. 먹어. 참 먹고 살겠다고 난리세 난리. 너도 먹고 살겠다고 난리고. 똑같지 않나? 자 우리 함도사님들께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요게 어제 3일 전인가? 요 저기 여자친구하고 산골밭에 가가지고 그 채취해서 물에다 순서가 내가 한번 설명을 여사님이 한번 해주세요. 요거 저 다듬어 갖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저기 구리떼죠 구리떼. 네. 요거 산에 가서 구리떼를 일단 캔다. 그 다음에 집에 가져와서 다듬어서. 살 적당히 삶아서. 저는 그냥 안 씻고 어차피 삶으면 다 찌꺼기 나오니까 물에 넣고 소금 한 숟가락 붉은 소금 넣고요. 넣고 삶아요. 삶아갖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뭉글해지면 바삭할 정도. 너무 삶으면 맛없어요. 너무 삶으면 안 돼요. 건죽돼요. 근데 여친님 좋으시겠습니다. 왜요? 요즘 여친님들이 팬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친님 팬이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뭔지. 예? 그래서 이게 삶아가지고요. 물에 하루 정도 그냥 저거 자, 흘렸어요. 완전히 풀밭이네 풀밭이야. 내가 이렇게 밑보였나 풀만죽에. 응? 고기가 없네. 고기 여기 있네. 이 집에 스팸. 이게 고기입니까 이게? 스팸. 아이고, 스팸. 자 여러분 이 풀 좋습니다. 이걸 먹어야 돼요. 요거 아니, 다시 한번 조용히. 자 요거 저 구리떼입니다. 구리떼 아주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아주. 구리떼 장아찌를 했는데 어제 했나요 이거? 그렇지. 어제 했는데 벌써 맛이 나요. 아니 그저께 밤에 했다. 이 구리떼를 네. 장아찌를요? 네. 예. 자 구리떼 장아찌 요거는 냉이. 우리 친구가 그 산골밭에 가가지고 그 저 아주 향그럽고 좋아요 아주 이게. 저 냉이 달래 냉이 썸박이 나물 캐오자 또또도 밥 달라 쟁쟁거리네. 자 요거는 우리 저 아주 이 국을 또 잘 끓입니다. 응? 자 요거는 이게 스팸 인가 이건 뭐예요? 네 스팸이요. 자 하여튼 어쨌든 반찬이 뭐 이 정도면 뭐 진수 이거 곰피 장아찌 뭐 고기가 꼭 있어야 돼요. 고기 이제 드시는 거. 아 근데 이게 얼핏 보니까 그 같으네. 고비 꼬시리 아니 고비 같이 보인다 이 화면에. 고비 딱 고비네. 여기 보니까 고비 장아찌 같이 보이게 생겼네. 응? 진짜로 꼬시리 고비 같으잖아요 얼핏 보면. 고비하고는 좀 달랐지. 아니 고비 있지? 없나요? 고비 좀 조금만 줘보지 한번. 고비 있죠 조금만. 자 대략적으로 그 제가 그 저 산골에 살다 보니까 산골에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 나물이 주로 이렇게 많네요 여러분. 시래기 된장국 이건 얘기할 것도 없고 요거는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더라? 이걸 드시겠다고요. 머이 장아찌도 있는데. 아 이게 뭐더라? 어수리. 어수리 장아찌요. 아유 보여드리세요. 으아, 여러분 귀하디 귀한 고비입니다. 내가 고비. 앞에서 이거 맞는데. 이게 작년 봄에 네 맞아요. 저 여자친구하고 산에 가가지고 그 한 주먹
이렇게 저 채취했었는데 이 머리 때 가는 거는 도깨비님이 집에서 나온 거고 굵은 거는 거기 우리 저 골짜기 예 골짜기 네, 골짜기라고 그러세요 골짜기 요거는요 뭔지 아세요? 곰치 곰치 하, 이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도시 살던 여자분이 어떻게 예. 자 썸네일 좀 찍읍시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담는지 난 이해 불가라니까 이게 곰치입니까? 곰치잖아요 크으, 맛있게 생긴 요거는 고비. 고비, 이거 고비. 아끼냐고 내가 얼마나. 베레벨, 그게 다 있습니다, 예? 그럼요. 우리 여사님. 이거 좀 드신다고요? 좀 해마주세요, 여기다 조금만. 아니, 이거, 여기 오셔가지고 이게, 저, 사실 늘었죠, 솔직히. 아, 많이 배웠지. 네? 왜냐면, 왜 이렇게 내가 담그기 시작하냐면, 도깨비네 집에서 그 나물을 언제 다 먹냐고, 바로 해서 무쳐 먹는 것도 한도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를 과연 어떻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까? 장아찌밖에 없어, 장아찌. 더 얼굴 비추지 마세요. 귀 밑에만 나와요, 귀 밑에. 진짜 씻지도 않았는데. 귀 밑에만 자연스럽게 삽시다. 뭘 언제부터 그렇게 뭐. 잘 씻지도 어? 않았어요. 빨리 인상을 드세요. 아침부터 빡빡 쓰고 그러십니까? 빨리 드십시오. 이 자연스러운 영상을 좋아하시나 그거 치우세요, 그러면 안 찍을 테니까. 이거, 이거는. 내가 왜 아꼈냐? 아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 절로. 자, 어차피 아침을 한 끼 챙겨줬으니까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또또가 발광을 하는구나, 발광. 발광이 아니라, 아주, 아저씨만 오면 저래. 가, 빨리. 구리 때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오늘 할 일이 많은데 큰일 났네. 집에서 살림 안 하면. 설마. 매일 산골은 그래. 매일 쳐도 똑같아. 매일 이래야 돼. 티도 안 나. 맞아요. 이따가. 여사님. 네. 조금 잠시 껐다가 자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자랑할 거는 딴 게 아니고 요걸 썸네일 크 요게 뭐냐 여러분 아시죠 요 노리끼리한 구리 색깔이 난다 그래가지고 구리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맨날 이렇게 어? 야 우리 15만 구독자님들께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게 그 산에 온갖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얻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데 식감. 아 돌아버리겠네. 여러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아 세상에 요게 요거 구리떼거든요. 요걸 갖다가 내가 아주 우리 구독자님들 바부에다가 하세요. 바부에. 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아니 담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지. 가땅아치는 담으면 그다 안 다 먹을 수 있어요. 간만. 요거 요거. 찍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쪽 빠는 거. 아이고 손가락 빠는 거? 에헤 내 손가락 내가 빠는데 어떤 의미 뭐라 그래? 어떤 의미라 그러면 안 돼. 누가 뭐라 그래 가지고 이 나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왜냐면 10분은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 10분은 찍어야 돈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저도 몰랐는데 요 근래에 알았는데 이 황제 나물이랍니다 이게 황제 맞아. 나물의 황제. 식감이 좋아요. 아유, 여사님 먹어봤어요 진짜? 아 먹어봤지 하면서. 나물 중에 황제가 많네요. 이거 팽이버섯 좀 먹어보세요. 쫄깃쫄깃할 텐데. 팽이버섯은 손이 안 가요. 알아요, 알아요. 이거는 표고버섯이에요. 이것도 당. 표고는 나발이고 이거만 있으면 돼. 아유, 이거 이 맛을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쌉싸리 약간 우리 친구가 고생해가지고 그 산골 묵밭, 묵밭이라는 건 농사를 짓다가 몇 년 동안 안 짓는 걸 묵밭이라 하거든요. 그 묵밭에 이게 우후 구리떼, 우후 죽순 아시죠? 우후 죽순, 우후 그게 아니라 우후 구리떼. 비 온 다음에 구리떼가 그냥 이거 굵은 거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알아 봤어요. 경청 저쪽 정선 쪽에 가면은 이런 게 있다니까 정말로 봄에 한 대 대가 하나 이래요. 그 도깨비 집도 있잖아요. 그 우리 집에 있는 건 실하지 그렇게 실하지 않다니까. 자,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전에 이 나물 못 먹는 줄 알고 본척만척 했거든요. 그 작년인가 아마 내가 그 저 골짜기에서 뜯어 왔었죠. 그때도 제대로 이렇게 장만을 못했어요, 맛있게. 못 뜯게 했지, 쓰다고. 나는 조금씩 나물을 뜯으면 뭐, 나물을 채취하면서 구리떼인지 어슬인지 헷갈려서 같이 한번 장아찌를 담았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게 황제 나물이에요. 야, 근데 이거 보세요. 이 향기로운 달래. 달래가 아니라 내일은. 이거 젓가락이 안 가래. 그것도 먹어야지. 오밀. 이것도 맛있네. 환장하겠네. 아, 근데, 여친 따봉? 스팸도 드시고. 지금 이쯤 나물천지, 이 풍족한 밥에 스팸이 넘어가니까. 여친이 할 일이, 하는 일이 많네. 참, 사진도 찍어줘야 돼. 팔이부터 아프네, 팔이. 그리고 유튜브에 그림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썸네일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번에는 고비 장아찌. 요거 사진을 한번 잘 찍어줄래는 모르겠네. 고비 얌. 이제 넣고 쓸게, 뭐. 아, 다시 얘기해요. 이게 구리떼 나물이요. 나물계의 귀족의 귀족. 아니. 근데 내가 요즘 그 사람이 배워야 돼. 나 그 우리 택시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네. 황제 나물이라고 나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귀족 나물이라는 거야, 귀족. 근데 남자가 이쁜 여자보다도 키 큰 여자보다도 목소리 이쁜 여자보다도 요리 잘하는 여친을 만나야 돼요. 아, 참 요리 잘해. 그때. 나물계의 귀족. 멋지다. 그치? 근데 이걸 임금님 나물, 황제 나물이라고 그러지? 어슬이는 저기 임금님이 수라상에 올랐다 그래갖고 어슬이고 구리떼는 아니 몸에 효능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어. 구리떼가 이건 한약이야. 한약. 한약. 그러니까 약, 옛날에는 약 재료로 썼어요. 뿌리는 백지로 약 약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가끔 입 바른 소리도 잘하는데 이 많은 나물 중에 딱 한 가지만 먹으세요 이러면 구리떼네. 그래. 아유, 새롭게 먹어서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을 듣는 거야. 젓가락이 안 가면 그 솔직히 입이 가는 곳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렇지. 특히 식감이. 식감이 좋죠. 이 삶는 것도 너무 잘 삶아야 돼요. 푹 삶으면 안 돼. 맞아. 입에 씹히는 게 아삭할 정도로 삶으면 꽝이야. 이거 못 써. 너무 삶아버리면. 아, 우리 집에 와서. 이거 구리떼 좀 싸드릴까요? 야, 집에 와서 오늘 두드리고 놀면서 나 한번 구리떼 사러 가. 오늘 뭐 하려고 그러나 하면 청소할 게 많다며. 집 주변을 청소를 싹 해야 돼요. 아휴,
우리는 성수에도 또 며칠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한 대하고 똑같아. 먼지면 바람이 다 들어오잖아. 틈 사이에. 그래도 겨울에 쌓였던. 그래도 사람이 사니까 그 정도지. 만약에 안 살면 귀신 나올 것처럼 폐가가 다 됐을 거야, 거기도. 그렇죠. 다른 유튜버가 우리 집 찍으러 온다니까, 그러면. 찍으러 가지. 내가 유튜브도 그게 도깨비 집 찍으면 대박날 것 같은데. 어? 양철 지붕이 돌다며. 세상에 아직도 이런 집이 있다니, 후덜덜. 후덜덜. 부엌에 자연수 나와. 아, 너무 맛있어. 여사님 밥 두 진짜. 한 숟가락만. 한 숟가락 많이 드시고 가서 일 많이 하세요. 아, 이거 참. 하긴 여러분, 저는요, 하도 요새 쫓아다녀가지고, 이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크, 요거 제대로 나옵니까, 요거? 신기해요. 네. 한번 사진 한번 눌러보세요. 네. 내가 한번 찍어야 돼. 네네 이러면서 잘 안 찍어진 것 같아. 꼭 저렇게 물리는 경향이 있어. 다 찍었는데 알았어. 구리떼 나물 구리떼를 삶아가지고 적당하게 그 장아찌 담아. 아 참 오죽하면 노래가 나오겠나 이게. 구리떼 노래. 아니 구리떼 창가. 구리떼 창가. 도깨비님이 만드신 창가. 아, 식감이 진짜 참 좋네. 이제 구리떼가 나만 안 지나겠지. 그게 생겼네. 그래, 나도 저 구독자님들이 그 저 반찬통에다가 젓가락 덜렁덜렁 보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수용을 했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딱 먹을 만큼 덜어서 먹으니까. 그렇지.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당신 저기 도깨비님도 구독자님 그런 얘기 할 때는 잘 세게 듣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도 금치고. 여사님 그런데도 그 엄마의 손맛인가 하는 거 그 아시죠? 튜버. 예예예. 예. 그거 보시면 반찬이 통째로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엄마의 손맛? 그 그림이 이렇게 놓으면 좀 뭔가 좀 빈약해 보이고 있잖아요. 좀 덜 먹음직스러운 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 생각이지, 요즘은요. 지 생각, 나보고 지금 지 생각 이러는 겁니까? 아니, 각자 생각인데, 요즘은 조금씩 반찬을 누가 그렇게 많이 먹어요? 조금 먹을만치 덜어서 먹는 게 좋아요. 아니, 그니까 내 말이 이런 것도 어떠냐, 이거지. 한쪽에다가 반찬을 쭉 요리 갖다 놓고. 부페식으로? 아니, 덜어 먹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부페식으로. 여기다가. 그럼 그 반찬도 비치면서. 그렇지. 응? 뭔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아, 근데 이게 혀끝이 약간 싸하네. 이 몸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약이야, 약, 이거는. 그런 걸 드시니까 건강하신 거야, 도깨비님이. 옛날에는 그냥 뜯어서 뭐 어떻게 해 먹었던데, 나물 그 자체를 많이 드셨을 거 아니야, 자랄 때. 그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겠어. 더덕이면. 근데 구리떼가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나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뜯어온 그 구리떼 장아찌를 담아봤는데
맛이 어떤지 먹어봤더니 기똥차 여기서 맺겠습니다.